신천인가 잭스님의 4강전 맥치네요. 잭스님이죠? 아, 이 정도로 이름도 제가 잘 모를 정도로 지금 루키분들이 4강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참님. 그러나 신참님은 루키는 아니죠. 엄연히 얘기하면. 하지만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는 처음이기 때문에 루키로 치고요. 자, 신천인가 잭스님의 경기 레디해 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직업은 BJ 겸 유튜브 크리에이트 겸 PD 겸 그리고 해설자입니다. 4월 21일 이후부터는 원피스 버닝 블러드 대전 게임 해설까지 지금 당장 구독하십시오. 아니다, 즐겨찾기지 아프리카는. 자, 신참님은 코난의 페인. 아,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조합인데, 예전에 아주르님이 많이 했던 조합인데, 첵스님은 오비토의 카카시. 자, 보겠습니다. 채팅창 지금 보기 힘들어요. 좀 이해해주시고. 날개 달기님 고맙습니다. 안개. 야, 채팅 보기 힘드니까 채팅을 보게 하려면 평소에 쳐 나루트리가 할 때 못 봐. 불가능이야. 자, 신참님 바꿔치기 하나 있고요. 어? 이거 이렇게 되면 신참님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 첵스님이 전대 우승자를 꺾고 왔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높이 사긴 해야 돼요, 사실. 자, 카카시 인술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잡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바꿔치기 많아요, 신참. 아, 지금 상대가 카운터 빗나간 거 정확히 보고 가드클래시 때려버렸어요. 저기서는 가드클래시 때리지 말고 사실 그냥 오이 넣었으면 됐는데, 지금 신참. 어차피 상대는 경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첵스님도 진짜 잘해주는데요, 지금. 밀리진 않고 있어요. 야, 신참님 이거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요 지금 이거? 나무 신기 뭐 신고길입니까? 이거 뭡니까? 굉장히 지금 뭐 좋습니다. 저 나무 신기 조심해야 돼 저거. 자, 야, 첵스님 근데 인성 플레이는 이제 좀 그만해야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플레이하면 유저들한테 진짜 왕따 나갑니다. 그 일주일 연습 못해요. 같이 안 끼워줍니다. 이거 엄청난 비매너야 이거 지금. 거의 야, 이거 인성 이거 리그를 선택한다. 나는 유저들과의 연습을 버리고 나는 리그의 얍삽을 주력한다. 아, 이거 진짜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거 컨셉 오지네 이거. 자, 자, 좋습니다 잭스. 아, 이건 좋아요. 계속 가면 됩니다. 자, 지금 분위기 왔어요. 어차피 지금 뭐 신참이 너무나도 지금 뭐 많이 맞아가지고 나무 신기에. 자, 각성 가는데요. 아, 설마 코난으로 코난 각성 가면 좋은 점은 빠르다라는 거. 끝. 자, 스티거택이 다 들어가면 세긴 한데 거기까지 가능할지 모르겠고 지금 뭐 체력이 너무 짜자자 지금. 그렇지 그렇지, 이거 갈 수 있다, 이거 갈 수 있다. 첵스님 왜 이렇게 체력과 바꿔지 관리가 안 됐죠 급격히. 지금 너무 많이 기울어 버렸는데. 또 이거 좋은데요. 자,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첵스님 바꿔지 차고요. 자, 신천이 거의 죽었어요 지금. 화둔 피해야 돼요. 스플래시 데미 녹습니다. 잘 피했어요 지금. 자, 신라전자 까비. 이거 누가 이기나요? 아, 첵스님이
잭슨님이 가지고 갑니다. 잭슨님 어차피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좋아요. 어, 니가 와라 난 안 간다. 그 동작에서 그 뜻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어차피. 아우, 야 이건 정말 신참이 입장에서는 정말 어 다행이네요. 지금 상대가 바꿔치기 다 안 쓰고 죽었다라는 거는 좋습니다. 자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신참. 자 고난으로. 자 카카시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공중 좋습니다. 어우 좋아요 나무 심기. 자 공중. 야 오늘은 좀 개성 있는 캐릭터도 많이 갖고 오네. 미나토 뭐 미나토도 많이 쓰긴 했지만 코난을 또 여기서 신참님이 파오셨네. 인생 코난 가나요? 지금 뭐 기회만 되면 아예 페인은 안 쓰거든요. 거의 다 코난만 코난을 써가고 있기 때문에 페인은 상대한테 밀릴 때 쓰고 있고. 그렇죠 지금 코난을 바꿔치기 하면서. 자 경기 너무 팽팽하게 흘러가네요 지금. 자 공격력 내려가는 아이템 먹였습니다 첵스님한테 신참님. 자 좋아요 한번 가네요 첵스 첵스. 자 바꿔치기 많아요. 자 신참님 버텨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엄청 잘 따르고 있어서 바꿔치기 채울 시간이 없어요. 자 좋습니다. 아 카운터 이러면 오이죠. 아 지금은 카운터를 너무 완벽하게 빗나가 버리는 바람에 이거 오이 들어갑니다. 아 신참 여기서 카운터는 너무 큰 실수였네요. 어 상대가 팀오일까지 활성화되어 있고 어차피 뭐 가드 클리시 할 필요도가 없거든요. 카운터가 빗나가면 그만큼의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아 경직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첵스님이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야 신참님이 저는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제는. 와 자 이렇게 해서 첵스님이 신차님을 꺾고 첫 번째 경기 1대0으로 경기 가지고 옵니다. 막시 묵스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신차님도 더 달릴 수 있어요. 지금 뭐 지금 1대0이기 때문에 이제는부터는 코난을 좀 집어넣고 그냥 일단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첵스님께서는 한 경기만 따야 되면 지금 뭐 결승 가기 때문에 포룽님하고 붙었을 때도 솔직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해 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가죠. 아 일단 신참님만 레디해서 올라주세요. 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사업합니다. 지금 제대로 못 가렸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두 분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누를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안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 때문에 안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유저들은 안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다 대고 이제 안 보려고 해도 유저들이 방송을 진행 보려면 채팅은 들어야 되잖아. 채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뭐뭐뭐뭐 골랐다 이거를 말하니까 유저들이 보게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자세히 안 보면 그냥 대충 가니면 안 보이는데. 어? 뭐야 이거 봤어? 자 첵스님은 나루토의 히나타. 자 그리고 신참님은 아 야 이거 어린 나루토 어린 히나타 대 뭐 조금 덜 어린 히나타 좀 더 어린 나루토인데 이거 어 그쵸? 재밌는 매치가 성사됐네요. 자 나선아 좋고요. 아 둘 다 히나타는 지금 성인 히나타를 넣은 것 같네. 어 그러네 그런 것 같네요. 자 어린 나루토 대 일반 나루토의 매치인데요. 자 지금 뭐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그 놀러 갈 것 같은 옷을 입은 바캉스를 떠날 것 같은 기나타가 신참님이고요. 자, 히나타 정신없이 놔주네요. 잡기 좋습니다. 저 나루토 잡기 저거 정말 좋아요. 아, 그래서 또 잡기를 또 쓰려 그러죠. 저 나루토 잡기를 쓰게 되면 저렇게 또 잡기가 손이 나갑니다. 저 굉장히 중독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나선화까지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정확히 지금 나선화를 날려줬어요. 각성하는데요. 자, 각성하게 되면은 히나타로 싸우나요? 자, 지금 히나타로 싸우는데요. 신참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나루토로 가면 그쵸. 나루토로 가야지. 자, 아,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지금 책순이 그 와중에 지금 나루토를 잘 봤어요. 나선한은 어떻게 봤어요 지금. 이거 신참이 각성 가고 그냥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지금. 너무나 상황이 좋지 못하고요. 나선한, 자, 자, 신찬이 바꿔치기 하나 있고요. 자, 차크라 채워주고 신찬. 자, 이번 경기는 유레카님 역전했던 경기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 카운터까지. 점점 이제 신찬님의 움직임을 거의 봉쇄하고 있네요 지금. 오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여기서 일단 원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첵스. 자, 좋습니다. 체력 차이가 뭐 한 줄 더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거의 첵스님 따냈다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야 됩니다. 나루토의 히나타의 끈끈함은 엄청나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자, 아, 나선한 좋네요. 지금 신참님 너무 나선한 많이 맞는데 나선한 잘 봐야 돼. 지금 이거 맞으면 안 돼요. 야, 오죽 나선한을 많이 맞으면 저렇게 나선한을 날리나요? 그냥 이거는 나선한의 대주어 이 정도예요 지금. 그만 맞아. 아이고, 지금 신참님 나선한에 너무 흔들리는데 지금. 저러면 상대는 나선한밖에 안 씁니다. 자, 아, 야, 근데 날카롭게 지금 나선한이 몇몇 개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까다롭기도 하고. 자, 일단 각성 갔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이젠 나선한이 아니에요. 미소공을 날려버리죠. 막각성, 막각성도 답일 수도 있어요. 자, 오이! 아, 오이 쓰려고 일부러 각성을 안 갔구나. 아, 그러나 그 오이도 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볼 때 오이 한 번 정도 더 쓰지 않을까 생각. 아, 여기서 히나타에게 무너지면서. 야, 이거 신참님 완벽하게 무너지네요. 아, 이렇게 해서 첵스님이 신참님을 2-0으로 잡고. 와,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야, 첵스님이 깔끔하게 2-0으로 신찬님을 꺾고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3회 2부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신찬님이 나선한을 너무 많이 맞은 감이 또 있었고, 그리고 첵스님이 나선한을 너무 까다롭게 좀 던져줬고,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 기술이다 보니까 나선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바꿔치기도 안되고 한대 맞게 되면은, 그리고 데미지도 강하죠. 추가 지속들이 없을 뿐이지 확실히 좀 게임에서도 대세인 기술이기 때문에 몇 대 맞으면 정말 이기기 힘들죠. 자, 그래도 신찬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3회 2부리그 포르님과 잭스님의 경기로 결승전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